불러들이는 창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볼게요. 그보다도 이야기 들었어요. 늑대기 팀의 나타대원이 특경대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서요? 휴, 역시 통제 불능이군요, 그 아이는. 너무 그러지 말라고. 듣자하니 특경대 대원 쪽이 그 아이의 대장을 먼저 모욕했다고 해. 대장, 트레이너 씨 말이군요. 저 제이 씨, 지금까지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여쭤보지 못했는데 제이 씨와 트레이너 씨는 서로 아는 사이가 맞으신 거죠? 구체적으로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눈치 볼 거 없어, 유정 씨. 그런 건 거리낌 없이 물어보라고. 유정 씨한테 뭔가 숨기고 싶진 않으니까. 지금 자기를 트레이너라고 부르는 저 남자는 과거 울프팩팀의 멤버였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울프팩팀의 전투 교관이기도 했지. 나는 그가 전쟁 중에 전사한 줄로만 알았어. 하지만 보다시피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여전히 내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 아직도 날 그때의 애로 알고 있는 것 같군. 그랬군요. 내가 예전에 알던 그 남자와는 많은 게 달라졌어. 아직은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요. 좀 더 시간을 두고 트레이너 씨를 지켜봐요. 데이비드 때와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럼 다시 작전 이야기로 넘어가죠. 불러들이는 창은 다시 활동을 멈춘 상태예요. 그 덕분에 당분간은 차원종 출연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창을 좀 더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 창 주변엔 소환된 차원종들이 여러 채 배치되어 있어요. 제이 씨가 가셔서 그 차원종들을 선멸해 주셨으면 해요.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를 기만한 자들을 용서하지 마세요.